여러분들 제발 부탁이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럼펫터 브라이언 신입니다. 여러분 메트로놈 좋아하시나요? 저는 메트로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거 연습할 때마다 꺼내서 다시 키고 숫자를 맞추고 참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연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메트로놈의 필요성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을 진행을 하면서도요 메트로놈을 같이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았을 때 비포 앤 애프터를 확인해 봤을 때 메트로놈의 그 정말 큰 힘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연습하실 때 메트로놈 언제 쓰시나요? 주로 뭐 곡 연습을 하거나 뭐 스케일 연습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메트로놈은 트럼펫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연습에 웬만해서 거의 다죠. 네, 모든 연습에 메트로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롱톤, 그리고 립슬러, 그리고 스케일 연습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트로놈으로 연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요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메트로놈으로 오랫동안 연습을 해오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 두 분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냐면요 약간 연주를 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뭐 스케일이 어렵다거나 그 다음에 초견 연습을 할 때 샵이나 플랫이 많았을 때 그렇지만 음악은 빨리빨리 진행이 됐을 때 당황스러운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음악을 연주를 할 때 멜로디가 빨라지면은 그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언제 메트로놈을 사용해서 연습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롱톤 할 때도 메트로놈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메트로놈으로 4박자 동안 롱톤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박자를 쉬고 다시 다음 음정 4박자를 롱톤을 하고 4박자를 쉬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이분하게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메트로놈을 틀고 연습을 하면은 뭔가 그 더 프로페셔널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생겨요. 근데 메트로놈 없이 제가 연습을 해봤을 때 어떠냐면요 휴식을 별로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립슬러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정을 하나 내려왔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솔, 도 내려왔을 때 두 박자씩 내려온다든가 그리고 두 박자 휴식을 하고 다음 음정에서도 파샵 C를 내려올 때도 파샵에서 두 박자, C에서 두 박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도 두 박자씩 이렇게 정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감도 들면서 연습을 두서없이 급하게 하는 것도 방지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께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메트로놈을 가지고 제가 립슬러를 잠깐 해봤는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그 심리적으로 박자를 지켜서 간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스케일 연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제가 스케일 연습이나 이렇게 손가락 길을 좀 어려운 길들을 연습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주로 하는 연습이 바로 테크니컬 스터디 1번 그리고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반음계로 이동하는 그런 연습이고요. 2번은 스케일을 이동을 하는 연습입니다. 자, 이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테크니컬 스터디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은 메트로놈 템포 100으로 연습을 한 거고요. 이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쭉쭉쭉 올리기도 하고, 오늘은 조금 느리게 가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싶으면은 아주 느리기도 합니다. 저는 트럼펫을 훈련을 할 때 그 트럼펫 훈련을 위한 도구들 중에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메트로놈 말고는 이렇게 트럼펫 연습에서 중요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메트로놈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메트로놈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죠. 메트로놈 기계를 따로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쉽게 다운이 가능하고요. 저는 제 작업실에서 메트로놈으로 연습을 할 때 웹사이트를 씁니다. 자, 여러분, 구글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메트로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무 웹 브라우저나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구글 크롬을 씁니다. 구글에서 검색창에 메트로놈이라고 영어로 쓰시면 돼요. 메트로놈. 자, 그러면은 제일 위에 바로 나오죠. 지금 BPM 1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서를 이동해서 BPM 템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템포 바꿀 때 저 플레이 버튼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꼭 경고등 같이 빨갛게 켜지긴 하는데요.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게 괜찮은 소리죠? 자, 이렇게 템포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메트로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지만 이 연습할 때 메트로놈을 쓰고 안 쓰고의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지만, 뭐 물론 무조건 메트로놈을 켜고 모든 연습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 여유를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더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메트로놈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연습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